오늘 시장에서 또 좋은 시세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안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볼까요?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일단은 뭐 실적도 괜찮게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어떤 모멘텀 더 저희가 집중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4년 전에 미얀마 가스전 탐사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완전한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난 그런 회사입니다. 그동안 그 다른 동종업종,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적극적인 에너지를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왔는데요. 이에 따른 그 성장이 투자에 대한 회수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래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꾸준하게 이익성장이 큰 폭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 신규 탐사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말레이시아와 호주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 동해 가스전에서의 탐사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큰 폭의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한 신의 가스전 개발 사업자로서 국내 사업 참여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런 관련된 뉴스 플로우에 따라 주가 변동성은 나타날 수가 있지만 사업 참여와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에 따른 그 주가 상승은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오늘 일단은 좀 3%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가격 구간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6만 5천 원, 손절가는 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한번 접근해보는 전략 저희도 적용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